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월간조선 2월호에 전후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참 잘 공개가 되어 있네요. 조금 긴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월간조선이 취재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요즘 잡지 시장에 안 좋을 텐데. 뭐 이재명 측에서는 법조계에 줄을 대기 위해 가지고 법조 기자로서 인맥이 막강한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줬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남욱을 제끼고. 네. 원래 경제 논리를 보게 되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었고 모든 돈을 여러분들 댔기 때문에 남욱 씨가 일대주주가 돼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인허가권을 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 목마른 사람 이름 우물을 판다고 자기들이 이름 목말라고 있는 우물을 김만배가 여러분들 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걸 파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현재 앞으로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밝혀지려고 보지만 권순일 씨와의 재판글의 의혹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부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목만 보더라도 다 나오네요. 김만배가 정진상을 만나 대장동 사업권을 단판 지었다. 정진상 씨로서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눈치만 보더라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은 공소장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이재명 관련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법조 출입 기자 및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남욱 변호사 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서 씌웠을 것이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은 조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딱 지게 됐으면 그냥 딱 핀센트처럼 뽑아가 그 사람을 죽이겠죠. 뭐. 다 몰아가지고. 남욱 씨는 뭐 돈을 빼앗겼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살아남은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참 기자들이 요약을 잘 뽑네요. 그런데 취재를 너무나 이런 상세히 해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진술을 이렇게 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최우석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정진상이 김만배와 친해지려 한 것은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학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예, 그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정진상이 나서가지고 김만배에게 사업권을 줬구나.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정진상이 주는 겁니다. 기브. 그 다음 테이크 한 겁니다. 예. 2015년 전반기까지 끝내겠다. 그러니까, 예, 우리 보수와 관련된 법률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 지분을 달라. 뇌물 먹는데 뇌물 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 주는 사람이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허가권을 발동해서 다 사업이 끝나는데 오리발 내고 몸주겠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네방네 외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2014년 6월 19일자 정영학 녹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남욱, 어저께 정 실장을 만났습니다. 예? 남욱, 정진상,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 예.
남욱, 김용 부원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네 분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이야기합니다. 남욱이 이야기합니다.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김만배가 형님이 되고 다음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씨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정진상 네 생각은 어떠냐? 김만배가 말했겠죠. 연장자니까.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 되죠. 2015년까지.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의형제를 믿으면서 예? 정진상이 저 아래니까 김만배한테 예? 약속하는 겁니다.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김만배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인 줄 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진상이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하니까 정진상이 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형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거래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만배 씨와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이재명 측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이게 대법관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예?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론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로비력이 누가 갖고 있게 김만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정확하게 사람을 본 거죠. 아,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이 사람한테 인허가권을 예, 그냥 발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입도 무겁고 예, 약속 안 대로 우리한테 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판단이 안 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김만배가 갖고 있는 로비력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하기가 힘들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왕 줄 것 같으면 남욱이 빼고 김만배한테 주는 겁니다. 예. 자 권순일에게 부탁하라. 이게 월간조선 2월의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찰은 김만배를 통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무라무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에? 대한민국이 뭐 그저 찬습니까? 예, 겉은 뭐 근사하게 보이지만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예, 그냥 모든 게 저 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 검정식 고무신 여러분 이우영 작가 건도 대형 로펌 쓰면 어떻게 이기겠냐 개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과적이지만 이건 기자의 논평입니다. 법조계에 힘을 쓰기 위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 측이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줬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맞는다면 가정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결정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거죠. 조금만 더 여름 손을 썼으면 이겼을 건데 이겼으면 뭐 예, 대단했을 건데 남욱 변호사는 예, 2021년 10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1공단 공우나 무효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들은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뭐 사실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참 예, 대단한 거죠. 현직 대법관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관 예우도 아니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이죠. 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거죠. 예. 뭐 그 사이에 또 술집에 가서 뭐죠. 술 마시면 다 돈 처리를 다 대장동 일당들 했냐. 예. 정진상과 남용 유동규는 철저하게 갑이고 나머지 남욱 정영학 김만배는 철저하게 어린 겁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은 3인방의 지갑 노릇을 했다. 이들이 지갑 노릇을 한 이유는 자명하다. 3인방의 컨트롤 타워 소위 그분을 보고했을 것이다. 뭐 여기 또 2차 보내준 이야기도 나오네요. 뭐 한 번에 410만 원씩 먹었는데 주대 150만 원 아가씨 10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예, 연주 10만 원 밴드 30만 원 학계 410만 원 주점 관계자하고 이렇게 남욱 씨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예, 저는 예, 이 보시죠. 예, 2013년 9월 13일 고급 유흥지점 관계자는 9월 10일 날 3인방이 다녀갔다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남욱은 아가씨 일명의 비용이 다른 사람과 달리 100만 원인 것을 보고 2차비를 포함했냐? 이렇게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저는 2차 보내준 것입니다. 식사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주점 관계자에 묻습니다. 그 사람들 3명이 성남 실세들 맞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주점 관계자의 답문입니다. 맞습니다. 시장 측근들이 확실합니다. 유흥주점 관계자는 그들이 노는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3인방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한다. 3인방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깝다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도 그대로 진술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자들도 대단하네요. 그런 검찰 수사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든 취재를 해가지고 밝혔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가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크로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더 좀 깊게 해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무슨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람이 이겼으면 뭐 다 덮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패배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1%도 아마 패배 확률이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 사전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